네, 지금부터는 네, 본격적으로 윤석열의 마지막 승부수 전국 꼼수 검사장 회의라는 제가 제목을 지었습니다. 지금 전국 검사장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예, 그렇고 각 윤석열 라인이라고 생각했던 지금 검사장들 뭐 지방에 뭐 내려가 있던 검사장들도 지금 뭐 릴레이식으로 검사장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이 검사장 회의를 연 것은 어떻게 보면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정면으로 추 장관의 지휘를 받을 거냐 그런 회의거든요. 웃기지 않아요? 경찰청장이 행자부 장관이 뭐 지시하면 야 전국 경찰 야 서장들 다 모여봐. 야 이거 우리 행자부 장관이 우리 이거 시켰는데 이거 우리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거 웃기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검사장 회의를 일단 주제 안건이 일단 현안 전반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아니 분명히 법무부의 외청이면 법무장관의 지휘권을 발동했으면 네. 아 그거에 대해서 그럼 검찰총장이 자기가 옷 벗든 수용하든지 하는 게 맞는 건데 이거를 굉장히 꼼수고 치사한 거예요. 자기 검사장 회의들하고 모아갖고. 안 받는다 그러면 법무부 장관 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거는 공무원의 조직 자체가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서로 장관급이라는 이 생각이 잘못되어 있는 인식이다. 이게 잘 보셔야 되는 게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장관급이다. 이게 여러 가지 지적이지만 차관급이다 이런 것들이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장관급이니까 장관은 아닌 거거든요. 아니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보통 자신의 위치를 알아야 거기에 맞는 또 역할을 감당을 할 수 있는데 주제 파악을 못한다. 맞죠. 그 역할, 의무 이런 것들을 그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그 본연의 위치를 잘 알지 못하고 자꾸 대립 갈등 구조로 이렇게 국민들에게 보여지게 하는 것이 진짜 검찰 지금 너무나 바닥까지 떨어져 있는 그 검찰의 신뢰도를 올리지도 못하고 그렇죠. 요즘 문재인 정부에 도움도 안 되고 그다음에 그렇다고 뭐 누구를 위한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한 사람을 위한 건가요? 이 회의 자체가 웃겨요.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수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저기 청와대의 민정수석이 장관급이거든요. 왜 그렇게 장관급이 민정수석을 장관급으로 해놨냐면 검찰총장이 직급으로는 사실상 차관급이거든요. 청장이니까 사실. 그래서 민정수석을 장관급으로 해갖고 과거 같은 경우에 검찰과 조율을 하고 있는데 나는 웃깁니다. 이 회의 자체가. 정말 요즘 병원을 한번 방문해보면요. 네. 병원에 의사 선생님이 다섯 분이 계시면 전부 다 원장입니다. 누가 진짜 그 높은 건가요? 그전까지는 교수였다가 전부 원장이었다가 조금 지나고 누가 대표원장이 되고 났는데 몇 달 돼가 보면 또 죄다 대표원장으로 바뀌어 있기도 합니다. 다들 대표다 뭐 이런. 프리미엄이 올라가는 건 좋습니다. 급이라고 하는 건 뭐였지만 그거 다 떼고 보게 되면 법무장관이 있고 법무부 밑에 검찰청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있으면 득급이 같을지 모르지만 서로 대우해야 되는 것들이 다릅니다. 윤석열 총장은 그걸 잘 압니다. 이유가 본인이 구수해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9살 어린애들이나 10몇살 어린애들과 같이 할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그래왔기 때문에 지금은 법무부에서 명확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수사에서 손 떼. 그러고 얘기했는데 자기 밑에 검사장들 모으고 지검장들 모으고 뭐 하겠다는 거죠. 보통 이럴 때는 세를 불려서 나 이거 안 받아 마음대로 해봐라고 1대1로 붙어서 하는 거면 모르겠는데 그게 할 게 아니면 다 들어봤는데 제가 가만히 있으라네요. 그것도 웃깁니다. 이건 왜 하는지도 모르겠거니와. 저거죠. 중앙지검에는 사건을 가져가려고 하는 건데 제가 어제도 밤에 방송할 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재 추미애 법무장관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채널A와 한동훈 검사장 사건을 잘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네. 수사를 잘 하고 있는데 자꾸 윤석열이가 이 사건을 가져가려고 하려다 보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뭐 전문 수사기구를 해갖고 거기서 수사를 뭐 넘겨받으려고 하다 이것도 추미애 장관이 못하게 하니까 이제는 검사장 회의를 소집을 해서 특임 장관을 임명을 하겠다는 거예요. 특임 장관을 임명한 건이 검찰총장에게 있거든요. 그럼 자기 사람을 임명을 해서 이 사건을 가져가면 수사 사건들을 기록을 모두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은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우리가 잘 수사하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오늘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이상한 소리 하지 마라. 서울중앙지검이 잘 수사하고 있으니까 서울중앙지검의 특임 장관의 급의 독립성과 어떤 그 독립성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하니까 윤석열이 지금 특임 장관 임명하려고 지금 꼼수 부리는 건데 추미애 장관이 오늘 딱 법무부에서 선을 그었어요. 예. 저는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하는 행동이 모르겠어요. 제가 다르게 좀 본 건 뭐냐면 아니 공수처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있는 게 아닌가. 스스로들이 검찰개혁을 많이 그러니까 엑스맨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도 뭐 검찰 뭐 개혁 필요해? 이렇게 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자꾸 논란을 만들고 본인의 그 위치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도 아니 저런 권력 권한들은 제한해야 된다. 검찰개혁 필요하다. 공수처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로 더 많은 요구들이 생길 것 같아요. 지금 어제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 공문을 보냈던 것에 대해서 검찰, 법무부가 검찰의 움직임을 보고 답을 내놓은 게 있습니다. 상당한 정도로 이미 관련 수사가 진행됐고 통상의 절차에 따라 수사팀이 수사의 결대로 나오는 증거만을 쫓아 오로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수사하라는 취지인데 수사팀을 교체하겠다거나 제3의 특임검사 같은 주장은 이미 때가 늦었다라고 법무부가 얘기하면서 명분과 필요성이 없으면 물론이고 장관의 지시에 반하는 것이다 라고 법무부가 얘기를 했고요. 오늘 지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참석하지 않았다면서 항명 아니냐라고들 기사들이 쏟아냅니다. 이건 이간질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사정회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대검이 이렇게 연락해왔답니다. 대검이 일선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회이기 때문에 지금 수사하고 있는 수사청은 와봤자 어차피 우리 수사하겠다 할 거 아니에요. 오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연락이 왔답니다. 그래서 참석하지 않기로 한 것이지 대놓고 나는 윤석열 치받을 거야 그러니까 안 가라는 식의 얘기는 언론이 조작하고 알면서 안 쓰는 겁니다. 이거는 공식적인 얘기로 나온 거기 때문에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아유 그래도 이성윤이 총장을 또 항명하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그 윤석열이 또 추미애를 들이받는 거 아니야 식으로 몰고 가려는 이런 조작입니다. 그래서 윤석열과 추미애 싸움으로 붙여 그 윤석열 급을 높여주는 거예요. 예, 이거는 엄연히 언론들이 장난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바로 봐야 될 것은요. 그냥 검찰총장은요 법무부의 지시를 따를 것이냐 말까 안 따를 것이면요 그건 정치적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사퇴를 하든가 그 현재 이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여태까지 검찰총장들 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충분히 그랬기 때문에 윤석열은 지금 그만둘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본인 측근들이 이 사건에 연루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윤석열이가 검찰총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이가 지금 버티고 있는 건데 지금 사실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이미 됐어요. 한동훈은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잘 하고 있고 제가 어제 잠깐 제가 취재 정보를 말씀드렸던 게 조만간 서울중앙지검에서 확보를 하고 있다고 추측되는 녹취록이 있어요. 그 녹취록을 가져가기 위해서 저렇게 무리수를 드는 거예요. 예산 관련돼서 한 가지 또 전해드리면 오늘 저녁에 그 추경 통과를 하는데 의원들이 좀 많이 빌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20여 명 가까이 부득이하게 빠질 수밖에 없는 경우인데 조금 있다가 네. 검찰 얘기하다가 네. 그거는 지금 주제가 섞여버리니까 네. 그래서 지금 전국 검사장 죄송하고요. 이따가 그 추경 네. 얘기는 마무리 좀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편집하는 친구가 힘들어요. 네. 검사장 회의 결국은 결론은 전국 검사장 회의의 결과가 특임검사 추천으로 나왔다. 만약에 하면 윤석열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미 장관이 못 받겠다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결 구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특임검사를 추천을 검찰총장의 권한이니까 추천을 하겠다라고 이제 윤석열이는 나올 테고 이유는 중앙지검의 사건을 가져가기 위해서예요. 우리 어제 시청자들에게도 말씀드렸지만 딴 이유 없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윤석열은. 어떻게 해서든지 한동훈이를 덮고 싶은데 서울중앙지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화해갖고 강제 소환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휴대전화 빨리 포렌식 하기 위해서 강제 압수수색 이런데 비밀번호를 안 불러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저기서 이제 언론에서는 추미애와 윤석열의 대결 구도. 어떻게 보세요? 윤석열
지금 끝이 보이십니까? 처참하게 깨질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저쪽에서는 무리하거나 서둘러거나 감정적인 게 전혀 없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차분하게 미리 관련돼서 이러저러한 조치를 하겠다고 법사위원회에서 긴급현안질의로 답을 했습니다. 네. 그게 한 번에 한꺼번에 몰아서 작심하고 터뜨린 게 아니라 지켜보겠다, 관여하겠다, 필요하다면 지휘하겠다, 그리고 지휘를 내렸습니다. 순차적으로 봤을 때 급하게 나간 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정은혜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당연히 이거는 왜 이런 공수처가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사실 윤석열은 엑스맨이 맞는 게 공수처법을 통과시킨 청장이고 본인 스스로 온갖 얘기를 해가면서 공수처법이 다루게 됐던 게 권력형 비리거나 가족 관련된 비리인데 두 개 다 지금 해당이 되는 분입니다. 근데도 그걸 못하면서 자신의 권한을 사용해서 지금 검사정의를 불러 모았습니다. 선거 때는 온갖 지역을 돌면서 부산부터 내려가서 미팅하고 내려보냈던 자기 손발들 만났는데 이렇게 했던 게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이미 극한에 달았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법무부에서 봐줬어요. 할 때까지 해봐라. 이를테면 대구 지역에서 압수수색하라고 경찰이 두 번 했을 때 반려한 거. 이런 것들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않은데 이게 누적이 된 겁니다. 네. 지금 당연히 결과가 나오게 될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처벌이 따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오늘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오든 오늘 그래서 제가 어저께 저녁에 전야제라는 얘기를 했는데 오늘 뭔가 큰 게 나올 겁니다. 현재 한 만 분이 보고 계시는데 네. 많이 진짜 많이 보시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네. 그 윤석열의 이것도 꼼수 쇼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그냥 본인이 혼자 판단해서 할 수 있는 문제를 꼭 검사장이 회의를 통해서 수용하냐 뭐 하냐 이 자체가 윤석열은 검찰총장이 이미 신분을 망각하고 정치인이 돼버렸어요. 사건 수사하는 자체도 정치적인 수사를 했고. 그 앞에 좀 붙여주세요. 무능한 정치인. 왜냐하면 진짜 정치인은 훨씬 더 잘하지 지금 이런 식으로는 안 해요. 그러니까 무능하니까 검찰개혁을 오히려 스스로가 앞당기고 있잖아요. 우리 정은혜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공수처가 왜 필요한지를 우리가 국민들이 어떤 나라의 국민들이 공수처나 검찰개혁을 외칩니까? 그건 정치권의 화두거든요, 사실. 국민들의 화두는 아니잖아요. 말씀하신 게 너무 공감이 되는 게 국민들은 보통 관심을 갖는 게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 당장 내가 뭐 일을 하고 뭐 진짜 뭐 만약에 정책에 관심이 있다면 나한테 해당되는 그렇죠. 부동산이나 뭐 육아 교육 정책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라고 국민이 계신 거고 그다음에 그 나머지 일들은 하라고 정치인들이 이제 뭐 법적으로라는 다 해결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정치가 못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그래서 너무 좀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고 오히려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추미애 장관님의 리더십을 더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사실 우리 당대표로 안 밀리죠. 네, 했고 정말 너무 점점 또 성장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검찰이 과거 같이 네. 검사장 회의를 지금 이 자체가 사실 반란이거든요. 역모거든요, 이거. 우리가 이게 조선시대로 따지면 검사들이 모여갖고 지금 야 상관의 지시를 이거 받을 거야 말 거야 이거 역모거든요. 아무리 검찰총장이 모인다 그러고 역모로 꾸미고 있는데 추미애 장관은 검사장 회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특임 검사 뭐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마라. 이미 나는 지시했다. 그러니까 선을 거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주 이 김백이에요. 이 지금 검사장 회의 자체가 김이 빠지고 있어요. 법무부가 이 정도로 과거에 검사장들이 들고 일어나면 웬만한 법무장관들은 이거 안 되겠구나. 이게 물러나거든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확실하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가이드라인을 보냈어요. 지휘를 했어요. 그러면 즉각 답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무언가를 하려면 생각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본인도. 그러니까 금요일 날 뭐 하나 열어서 의견 듣는다고 들리겠어요, 그거? 온갖 얘기 나오겠죠. 뭐 누군 편들고 누군 반대하고 누군 뭐 하고 금요일 하루는 갑니다. 주말 동안 생각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 좀 벌려는 쇼에 전국 바쁜 검사들이 동원된 거예요. 날도 더워지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인지. 그냥 언제부터 그렇게 모여서 회의했습니까? 요즘 정부에서 유엔이나 뭐 딴 데 회의에도 다 화상 회의하는데 켜놓고 해도 될 텐데 뭘 굳이 이렇게 모여서. 왜냐면 윤석열의 측근 검사장급들이 지금 다 좌천돼 있거든요, 지방에. 오랜만에 그러니까 전국 모여서. 검사장 회의를 해서 자기 사람들을 집중시키는 거죠.
오랜만에 보면서 왜 아유. 전국 검사장 회의를 해야지 자기 사람들이 올라올 수 있고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그 조폭들이 각 지역 행동재정 모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어요. 아니, 자꾸 말씀하신 대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전부 다 화상 회의로 돌리고 비대면으로 뭐 비대면으로 막 이런 상황에서 그냥 뭐 자신의 세를 보여주고 자신의 그런 거 보여주기밖에 안 되고 말씀하신 대로 정말 약간 정치도 좀 무능한 정치인인 것 같아요. 보통 정치인이 정치적인 결단을 했다고 했을 때는 그게 정치적인 행동인 걸 알면서도 오 저런 생각을 했어? 오, 대단하다 이런 반응이 사실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모르겠어요. 자꾸 자신을 자꾸 깎아먹는 그런 기분이에요. 추미애 장관이 당대표 할 때도 제일 무서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분이 인상을 찌푸리지 않아요. 웃어가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누구나 발끈하는 게 자기 자식 건드렸을 때예요. 근데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많다라는 걸 참아가면서 지도가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 답을 못하고 차라리 윤석열이 이런 회의 안 하고 받아들이겠다, 숙고의 시간을 갖겠다 정도면 주말 동안 자기 우군을 되는데 이게 아니라 전국검사장 회의가 역풍 불걸 불어서 지금 통합당하고 국민의당은 윤석열 탄압하지 말라 결의안 내놓고 저쪽에서는 뭔 소리냐 하는 게 나올 거고 오늘 이 회의 끝나고 나면 아무 결론 얘기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검사장 회의는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사건을 가져가기 위해서예요. 딴 거 없습니다. 지금 우리 제가 미리 예방주사를 어제 여러분들에게 맞춰줬는데요. 왜 윤석열이가 무리하게 이렇게 자꾸 전국검사장 회의를 하고 전문수사단을 꾸미려고 하는 게 지금 한동훈이 엮여있으면 본인이 윤석열이 총장이 채널A 사건을 모를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한 배를 탔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누가 봐도 이성윤 검찰 중앙지검장은 조국 장관 법무장관 때 법무부 감찰 있다가 내려오신 중앙지검장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중앙지검 사건을 가져가야만 하는 윤석열. 과거에는 한동훈 검사장이 이동재가 나를 팔았다라고 하면서 이동재와 선을 걷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검찰에서 이동재를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서울중앙지검에서 녹취록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녹취록에 까지면 한동훈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동재도 살려야 되는 입장이 돼버린 거예요. 검찰이 꼬여버린 거예요. 스텝이. 그래서 반드시 이 사건 자체를 윤석열 라인에서 수사를 해야만 이동재를 뭐 가볍게 처벌을 하고 한동훈을 살릴 수 있는 사건이 돼서 수사를 한다는 게 덮어야 된다는 거죠. 살려야 된다는 거죠. 그치 이들 라인이 수사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두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왜 윤석열은 자꾸 이런 전문수사 회의나 전국검사장 회의를 하는 거냐면 사건을 가져가기 위해서요. 근데 이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추미애 장관이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내가 지휘권이 있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잘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계속해. 그러니까 윤석열이 아니 뭐 내가 뭐 자리에서 뭐 연연하는 것도 아니고 뭐 검사장들 뭐 모여갖고 뭐 의견을 묻는다는 거죠. 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하면서 느꼈던 게 이게 권위주의는 굉장히 나쁜 것 같아요. 그런데 권위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 지위라는 게 있고 그 지위에서 나오는 어떤 지시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따르고 싶지 않다면 본인이 뭐 다른 결정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따라야 한다면 또 따르는 거고 이건 본인의 선택이고 정치인이나 제가 이렇게 정당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게 뭔가 자신이 계속 결정을 내려야 되고 그 결정에 책임을 계속 져야 되는 자리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 또 자신의 자리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지도 않고 그 결정을 책임지기 싫어서 계속 도망 다니는 약간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위라는 게 표현하기엔 좀 그렇지만 에스컬레이터에 같이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 시스템에 동조해서 내부에서 움직이는 것이죠. 밑으로 자꾸 내려간다고 해도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를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그 한 가지 방법이 딱 있습니다. 유시민 정치인이 굳이 남들 보기엔 별 차이가 없는데 나 정치 그만두겠다 선언했던 이유는 거기서 벗어나서 바깥에서 보면은 권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도 말하다면 윤석열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대통령에 대한 직함도 빼놓을 수 있습니다. 비평이란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무언가 추미애 장관의 권위를 인정하고 싶지 않으면 가장 좋은 방법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는 게 그 안에서 있으려면 따라야 되는 게 최소한 조직이고 그 조직 내에서 자기가 불러 모아서 회의를 하고 있는 것처럼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말을 듣길 원한다면 자기 윗선의 말도 들어야 됩니다. 윤석열은 거기에 걸려 있기 때문에
오늘이 마지막 쇼가 될 겁니다. 예, 지금 만 명을 돌파했는지 정은혜 의원님 오셔서 그런 것 같아요. 아유, 아니요. 다들 너무 잘해주시고. 정은혜 의원님, 네. 원래 이게 방송을 오늘 방송 나가면요. 네. 그 방송 분위기가 어떤가 보고 적응하기 힘들어요. 사실 저 지금 머릿속에는 그쵸? 엄청 지금 복잡해요. 그렇죠. 제가 안 봐도 지금 이 얘기를 컴퓨터가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내가 이 얘기 치고 들어가도 되나. 네. 뭐 근데 아무 때나 편하게 여기 말씀하니까 네. 처음 방송하실 때 네. 그러니까 저희는 매번 하다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는데 의도를 아는데 정은혜 의원님 부담 갖지 마시고 할 얘기 있으면 그냥 치고 들어오시면 네. 저희가 감사합니다. 예, 네. 아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사건을 말씀 못 드리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왜 그러면 제가 나름 이쪽에서는 취재를 좀 많이 하는데 지금 한동훈이나 윤석열이나 제가 짐작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일단은 말씀 못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어제 밤에 말씀드린 거가 오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검사장급 회의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이해가 많이 잘 되실 거예요. 어제 못 보신 분들은 제가 유튜브 영상을 올려놨으니까 한 27분짜리 영상을 보시면 아마 이해가 잘 되실 거고요. 언제 윤석열이가 결단을 낼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이 상황이 윤석열이가 사실 결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전국 검사장 회의 소집해 놓고 뭐 장관님이 하신다는 거 뭐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우스워요 지금. 왜냐면 이 전문 수사단 회의나 전국 검사장 회의 하다 보니까 검찰 내에서조차 지금 윤석열을 비판하는 네. 말들이 나와요. 지금 그래서 뭐 검찰 내전이다 막 이런 얘기도 있고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게 회의를 열어버렸으니까 이게 회의가 되게 무섭더라고 보니까 회의를 열면 무슨 회의였든지 결과가 나와야 돼요. 무슨 얘기를 했다, 어떤 얘기를 했다, 뭐 어떤 결과가 나왔다는 거를 발표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는데 어떤 얘기를 어떻게 할 건지 저는 그것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지금 대통령님께서 이제 그 공수처장 추천을 하라고 이제 좀 요청을 한 상태인데 그게 7월 15일이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뭐 야당은 계속 이제 뭐 본인들이 다 추천을 하게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오히려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면서 공수처에 대한 필요성을 늘리고 나서 국민들의 요구와 또 우리 그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님들 함께 해가지고 빨리 공수처 관련해서 이제 통과를 시키고 또 이제 앞으로 관련된 조사들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만약에 공수처가 있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런 좀 약간 아쉬움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나리오를 하나 써드리면요. 윤석열의 어떤 거취는 이성윤 지검장에게 달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서울중앙지검 이성윤 지검장의 손에 윤석열의 사실 앞으로의 향후 거취가 달렸다는 것은 서울중앙지검에서 계속 추미애 장관이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한동훈과 채널A의 검언유착 사건, 즉 유시민 장관을 죽이려 했던 선거 개입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을 수사하게 되면 녹취록이 있는 걸로 예상되는 그걸 까다 보면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윤석열도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피의자로 중앙지검에서 피의자로 전환되는 순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의 직무정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중앙지검 이성윤 지검장이 손에 달렸다는 것은 한동훈과 채널A 이동재 기자의 사건을 수사하다 보면 윤석열이가 개입됐다는 증거가 나오게 되면 이성윤 지검장은 당연히 윤석열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시키면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해서 윤석열의 직무정지를 시키면 결국은 추미애 장관이나 대통령은 정치적인 부담이 없고 검찰이 검찰에 의해서 윤석열을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고 생각해요. 제가 보면. 스스로 자리를 펴고 들어가죠. 방송국의 기자가 검사 이름을 사칭해서 지금 이제 잡혀있는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돈 줬다고 불어 그렇게 얘기를 시키면서 실제로 선거에 개입했고 엉뚱한 진보 진영의 어른 한 분을 날려버리려 계획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찰이 들어갔더니 수사하지 마. 왜? 거기서 나왔던 검사 이름이 내 수족 같은 사람이고 그 사람과 내가 나눴던 얘기들이 바깥에 돌아다니면 나도 위험하니까 우리 편이 수사하게도 사실상 수사하지 마라고 압력을 넣어서 장관이 법에 따라
검찰총장에 개입하지 말고 손 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만 법에도 없는 자기 밑에 있는 검사장,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직원들 다 불러 모아서 그것도 한 자리 못하니까 직급별로 나와서 이사, 부장, 차장, 과장 회의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검찰이 개혁해야 될 이유는 어제 오늘 사이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하고 있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요. 더 이상 문민 장관이 검사 장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검찰이 이렇게 맞짱 뜨는 모습을 놔두면 안 됩니다. 누군가의 칼로 쓰고 잘못한 걸 도려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자꾸 찌르고 다닙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이 최대 버틸 수 있는 것은 이제 중간 간부 인사이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둘 때도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인사이동을 시키면 윤석열은 아주 정치적인 인사이동이다 라고 하면서 집어던질 수도 있고, 또 하나로는 제가 볼 때는 윤석열은 그만둘 사람은 아닙니다. 지금 걸려있는 게 너무 많아서. 네, 그만두면 본인이 오히려 위험해질 것 같아요. 본인이 네. 굉장히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보면 물리적으로 윤석열을 그만두기는 힘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나리오, 검찰에 의해서 검찰을 잡는 지금 그런 시나리오가 좀 가능한데, 제가 채널A 압수수색을 이성윤 지검장이 할 때 그때 윤석열이 경로했다라는 조중동의 기사들이 네. 나왔었어요. 그때도 많은 분들이 이성윤 뒷북 친다, 늦게 압수수색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했거든요. 욕을 먹었어요, 제가 시청자들. 이거는 늦게 압수수색을 해서 쇼를 하는 게 아니라 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아야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벌써 검찰총장을 뛰어넘어서 중앙지검장이 나대면 오히려 중앙지검장이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잘 지키면서 중앙지검장으로서 할 수 있는 압수수색을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당시에 쇼라고 비판하셨던 분들이 지금 지나고 나니까 이성윤 지검장이 그때 압수수색을 하면서 확보한 자료들이 결국은 지금 한동훈과 채널A 사건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중앙지검장은 같은 검사 아니냐, 똑같은 검사가 무슨 검사를 잡겠냐라고 얘기하는데 다릅니다. 이성윤 지검장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그만큼 35일 동안 있을 때 법무부 감찰국에 있던 분을 중앙지검장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재밌는 게요, 언론의 반응이 이제 조금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조중동하고 종편이 늘 같이 갔었는데 MBN이 헤드라인에 올리면서 다들 공개 항명 이성윤 왜 이러나 얘기하는데 MBN이 슬쩍 발을 뺍니다. 중앙지검장에 안 오는 게 좋겠다, 윤석열 밝혀,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MBN도 이제 줄타기를 하면서 조금 빠지는 것 같고, 이 보도 채널들이 이제 제대로 조금씩 보도했다고 하는 거는 결승점이 얼마 안 남은 건가요?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네요. 재밌습니다, 이거. 오늘 조국 전 장관님 지금 재판받고 계세요. 오늘 재판받고 있고, 제가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경심 교수, 조범동 재판에, 이거 언론에 이런 걸 써야 되거든요. 조범동 씨 재판 맨 밑에 판결문을 보면요. 1심 판결문을 보면, 익성을 공동범죄의 주체로 써놨어요. 검찰은 익성을 아예 수사도 안 했는데 재판부에서 익성을 공범이라고 표시를 해놨어요. 이거 언론에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중요한 사실이고, 정은혜 의원님 너무 바쁘신데 지금 저희가 시간이 오버가 됐네요. 오버가 많이 됐네요. 예, 얼른 가셔야죠. 예, 만 명이 넘어갖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결론을 내리면요, 제가 보면 결론 없는 검사장 회의를 하고 있는 거고, 이거는 대놓고 검찰이 추미애 장관 보란 듯이 지금 사실 힘의 대결을 펼치고 있는데 힘이 있어야지. 정치인 뭐 오선 그냥한 정치인은 아니거든요. 그것도 저런 수구 세력과의 맞서면서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도 흔들림 없이 관리했던 추미애 장관을 우습게 본 거예요. 그래서 추미애 장관은 회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회의 중에 한마디로 찬물 끼얹은 거예요. 니들 그 회의 뭐하러 하니? 내가 분명히 서울중앙지검에 특임검사에 준하는 수사와 독립성을 줬는데 그거 해서 뭐하자는 거니 니들, 라고 이미 찬물을 끼얹었기 때문에 검사장 회의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서울중앙지검의 사건을 가져갈 수는 없어요. 만약에 검사장 회의에서 특임검사를 윤 총장이 의견을 받아서 임명하기로 했다라고 하면 추미애 장관은 다시 수사 지휘권 발동하면 돼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 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뭐 걱정하는 무슨 빨리 검사장이 끝나서 결과를 보고 싶어요. 아무 결과 의미 없습니다. 그냥 지금 쿠데타 모의, 야 이거 쿠데타 잔당들이, 야 이거 우리 이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패잔병들이 모여갖고 지금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서 시간을 끌면서 얘네들이 진짜 노리는 것은 조중동의 지원사격을 노리는 거예요. 자꾸 싸움의 모습을. 그래서 조중동이 아마 오늘 하루 종일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문제 뭐 아마 다룰 거라고 생각해요.